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스마트폰을 두 개 사용하는데요. 그중 하나를 노트북에 연결하면 잘 되던 USB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USB 케이블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케이블을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케이블에 두 대의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USB로 테더링이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긋하게 한 겹이 피우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되지 않기에 급기야 스마트폰 초기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이 재시동되고 설치한 내 주소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순간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이 되었고요. 다 피고 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까짓 거 앱이야 나중에 하나하나 설치하면 된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주소록입니다. 즉 전화번호부를 살리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오더라고요. 바로 그때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나그네는 숫자를 잘 외우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거짓말 같기도 하지만 좀 과장하여 나그네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어떤 땐 가물가물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되던 때 같으면은 전화번호부에다가 상대의 이름이 뜸으로 바로 아는 척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자마자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그네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상대는 아 형님 왜 그러세요? 나예요. 어 그래 너야? 정말 번호와 함께 상대의 이름이 뜨지 않는 전화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여 분 지나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번호도 나그네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시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무학입니다. 아, 형 왜 그래? 어, 너야? 나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뭔 문제인데요? 스마트폰 완전히 날라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번호부 하나도 기억 못해. 그럼 빨리 가서 고쳐야죠. 야, 인마 고치기는 오늘 일요일인데 무슨 애프터 서비스 하지도 않아. 그리고 걔들한테 가봐도 되지도 않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기다려봐. 내가 하여튼 너랑 통화 끝내고 나서 하여튼 골머리 아프면서도 해결하고 만다. 그래가지고 다 해결하고 나서 문자로 보냈기. 야호 하고 그 동생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그냥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다가 액정이 완전히 망가진 구형 스마트폰이 있단 걸
기억하고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원래대로 스마트폰을 복원하고 나서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낄낄댔습니다. 그래, 아직 내 머리가 완전히 썩진 않았구나. 물론 옛날같이 잘 돌아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 내 머리는 쓸만하구나 라고 혼자 희죽거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당황했던 별 볼일 없는 이야기를 나그네가 시부렁거렸습니다. 남은 밤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죠.